이 문제라는 것은 항상 약간 의문의 형태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산은 지시학에서 어떤 색이 나타날까? 산과 염기는 지시학과 어떤 반응을 할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문문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인식에서 나오는 의문도 다섯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왔죠? 다섯 가지 종류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기출입니다. 추측적인 의문, 추측적인 의문, 인과적인 의문, 인과적인 의문, 예측적인 의문, 적용적인 의문, 방법적인 의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추측적인 의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화시예요, 화. 이거 성분이 뭐지? 이거 이름이 뭐지? 이거 무슨 종류지? 여러분 뭐지? 이거 뭐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다 추측적 의문이에요. 이름이 뭐야? 종류가 뭐야? 성분은 뭐야? 구조는 뭐야? 이런 것들이 추측적 의문입니다. 그러면 인과적 의문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했잖아요. 인과적 의문. 왜?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야? 이유가 뭐야? 이런 것들은 다 인과적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방법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가 이거를 이 양초가 있는데 이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어떤 조각을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떠오르게 할까? 어떻게 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방법적인 의문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아셨죠? 그리고 나서 예측과 적용이 남는데 예측이라는 거는 뭐냐면 약간 예언적인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조건을 변화시킬 때 조건을 변화시킨다면 변화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언적인 측면하고 되게 비슷하죠. 이거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날씨가 온도가 낮아지면 물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예측적인 의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적용적인 의문은 뭐냐면 이거 이 실험에서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 이거는 쓰임이에요. 쓰임.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섯 가지 외워볼까요? 우리 이렇게 세 개 외우고 이렇게 두 개 순서를 바꿀까요? 순서를 바꾸면 첫 번째가 추측적 의문, 인과적 의문, 방법적 의문, 그 다음에 예측적 의문, 그리고 적용적 의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도 기출입니다. 기출. 생명과학에서만 기출이고 아직 되게 많이 살아있다.